자, 이제 다시 시동을 켜고 가보겠습니다. 네. 띡, 띡. 안 됐다. 빠르게. 띡, 띡. 오케이.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나요. 자, 이제 돌아다녀 봅시다, 다시. 미련을 못 버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맨입니다. 아바타를 구입하고 나서 첫 비행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오늘 첫 비행이거든요. 저번 영상은 첫 비행이라고 치긴 그렇고, 오늘이 첫 비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벗으면 돼요. 잠깐만요. 벗으면 돼요. 우선 벗어. 우선 벗어. 일단 벗어. 멀리나. 이게 처음에는 멀미가 나. 속 뒤집어졌어 지금. 네. 아무튼 우선은 장비를 꺼내야 되겠죠. 아바타, 고글, 모션 컨트롤러 이 세 개를 다 꺼내야 됩니다. 아바타 첫 번째, 아바타 배터리 연결하시고 짐벌 보호대를 빼주세요. 짐벌 보호대 빼고 이거 주머니에 넣어요. 네. 바닥에 놓지 말고 뒤에 버튼 두 번 눌러서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고요. 그것도 빨리 넣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누르는 거를 빨리 놓지는 않아도 돼요. 아. 천천히 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땅바닥에 넣고 이왕이면은 하늘이 뚫려 있고 주변 1m 정도가 비어있는 곳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늘은 꼭 뚫려 있어야 돼요. 좋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턴 투 홈 할 때 되돌아올 때 하늘이 뚫려 있지 않으면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늘이 뚫려 있고 바닥은 평평한 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글을 켜시고요. 네. 고글. 고글 우선 햇빛 보호대 이거를 빼시고 주머니에 넣고요. 네. 전원 버튼 한 번, 두 번 길게 눌러서 켜주시고요. 배터리에 있습니다. 배터리에 있는 전원 하나, 버튼. 하나, 둘. 놔도 돼요. 좀 있으면 소리 나요. 그리고 조종기. 모션 컨트롤러의 전원은 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녹화 버튼. 빨간색 있는 건 녹화 버튼. 전원을 한 번, 두 번 길게 누르면 됩니다. 앞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개 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꼭 옆에 사람이 심심합니다. 이럴 때는 고글하고 연결을 해주면은 휴대폰에서 DJI 플라이 앱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고글 옆에 C타입 요거 있거든요.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요. 아바타를 운전할 때 옆에 사람이 심심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연결을 해서 DJI 플라이 앱만 실행시키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글 쓰면 돼요. 고글을 쓰면 되고요. 안테나 펼쳐주고요. 아, 맞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네. 이게 더 밀착돼야 되는 거 아닌가? 밀착돼야 되는 것 같으면 뒤에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 돼요. 흘러내리지만 않으면 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여기가 눌려요. 아, 그래요? 벗으면 빨개져. 안 돼, 안 돼. 그럼 또 흉해. 응. 네. 자, 다 됐고요. 이제 눈 맞출까요? 눈 맞추고요.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배터리 충전을 안 했나 봐. 안 했어. 그 다음에. 그거 맞췄어요? 네. 우선은 첫 비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리턴 투홈입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면은 메뉴가 나와요. 한쪽으로 해봐요. 한쪽에서. 그거 맞아. 거기에서 설정. 설정. 그래서 안전. 안전. 안전에서 최고 비행 높이는 500m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0m 이상을 날리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하지만 그 설정은 드론이 있는 위치에서 1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500m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정말 법을 지키겠다고 그러신 분은 150으로 하시고요. 최대 비행 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멀리 못 나갑니다. 네. 예, 최대 비행 거리 또한 그냥 무제한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RTH 고도예요. RTH 고도를 100을 권장합니다. 이런 세상에. 그래갖고 100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나 이거 어떻게?
다시 가야 두 개를 되는데. 같이 누르시던가 반대쪽으로 밀면 돼요. 오! 두 개를 같이 누르면 취소. 그러네. 예, 그렇게 됐고요. 아, 고도 100m 이거 된 거예요? 예, 100m로 하시는 게 되고요. 내가 만질 건 없구나. 예, 그래갖고 다시 되돌아가죠. 뒤로 두 개 눌러서. 두 개. 그래갖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면 카메라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있는 게 카메라랑 녹화 동영상이랑 두 개고요. 지금 동영상으로 돼 있고요. 모드는 자동으로 돼 있어요. 웬만해 가지고 초보 때는 그냥 자동으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옆으로 더 가보세요. 종행비 쪽. 여기에서 중요한 게 동영상 화질이 4K 60프레임이냐 이게 자기가 이제 편집하는 스타일에 따라서인데 그냥 4K 60프레임이 가장 추천드리는 화질입니다. 물론 영상이 편집하기가 힘들다면 1080p까지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4K 60프레임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초광각 카메라 FOV 이게 화각이거든요. 초광각으로 하는 게 제일 넓은 거예요. 그게 가장 느낌이 좋습니다. 초광각에 EIS 이거는 흔들림 보정?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손떨방으로 하죠. 아무튼 전자식 그 보정장치인데 EIS는 락스테디가 좋습니다. 편집을 후보정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요. 후보정을 한다면은 좀 더 다른 옵션들이 있지만 그냥 이 상태를 쓴다면은 4K에 초광각에 락스테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락스테디가 잔진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달달달달 거리는 거 있잖아요. 손떨방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네. 그런데 배터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날리면 돌아와야 될 거예요. 이륙하고 착륙을 어차피 알려줘야 되니까 자 조종기 잡고요. 오른쪽 오케이. 자 시동은 빨간 버튼 두 번. 요거. 아니요 위에. 요. 위에 더 위에. 아, 답답하다. 이거. 아니 이거. 빨간 버튼 오케이. 두 번 따닥. 그러면 시동이 걸립니다.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 이륙을 해요. 이제 나도 돼요. 띠릴게요. 자, 이륙을 한 상태에서 1.5도가 올라오면 얘가 호버링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조종이 돼요. 옆으로 하면 옆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여기에서 악셀을 밟으면 땡기면서 앞으로 가면 돼요.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게요. 처음 날릴 때는 장애물이 없는 게 좋습니다. 어떡하지? 나 부딪힐 뻔했어, 지금. 아니요, 안 부딪혔어. 우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갖고, 이 메뉴를 꺼요. 메뉴 또 안 껐네. 오케이. 이제 동그라미가 내가 가는 곳이에요, 동그라미가. 자, 동그라미 보고, 쭉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높은 게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위로 안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H라고 써져 있는 게 홈포인트 여기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날리다 보면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H자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와, 일단 오늘은 멀미약 먹어서 좀 괜찮다. 오,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아까 멀미약 까먹어가지고. 자, 길 따라서 가보려고. 아래 높이가 이렇게 나와요. 4.2m, 4m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떠 있는 위치를 어느 정도 떠 있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TH 떴어요. 배터리 부족으로. 아 너무 아쉽다. 배터리 또 있잖아. 배터리? 이거 무슨 배터리 말하는 건데 이게 자, 지금? 드론 배터리. 아 있죠 있죠. 27이라고 써져 있는 게 드론 배터리고요. 지금 옆에 있는 4분 21초라고 써져 있고 줄어드는 게 이 배터리 용량으로 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 왜? 왜 그러면 100m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오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00m까지 올라가서 주변에 걸리는 거 없이 앞으로 온 다음에 홈포인트 위치에서 하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RC 이 안테나는 그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조종기의 RC고요. 그러니까 조종기의 수신 감도고요. 그 다음에 HD 요거는 고글의 수신 강도입니다. 그리고 50 Mbps 수신 강도 그러니까 지연율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은 29개가 잡혀 있고요. 고글 배터리는 77%가 남아 있습니다. 얘는 직화각 할 때 저렇게 좀 달달 거려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강하는 거예요? 아래를 보면 돼요. 고개를 숙여갖고 아래를 안 봐주는구나. 지금 안 봐줘, 안 봐줘. 됐어, 됐어. 자,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멈추고.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고글 벗어봐요. 이륙은 우선 이륙은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때나 그냥 깨끗해 보이는 데서 이륙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착륙은 얘기가 달라요. 착륙할 때 아래가 좋지 않으면은 착륙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를 알아서 착륙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선은 드론 바로 앞까지 오게 하고요. 카메라에 보여줘야 되니까 좀 더 앞으로 올게요. 겁먹지 마요. 괜찮아. 여기에서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요거 정지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러다가 얘를 몸을 잡고 이렇게 잡고 바로 확 뒤집어요. 바로 확 몸을 잡고 확.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론 드론한테 좋진 않겠지만 바닥에 뭐가 뿔룩뿔룩 나와 있는 데에다 얘가 착륙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나아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터리 가는 방법은 전원을 끄고 바꿔볼게요. 네. 아까 꺼내놓을 걸. 자, 우선 녹화를 중지를 하고요. 녹화도 중지. 아, 녹화 아예 안 했네. 아, 이륙할 때 녹화되고 착륙할 때 녹화가 끝나는 그 옵션을 켜놨습니다. 아마 녹화는 다 됐을 거예요. 이제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바꿔볼게요. 전원을 먼저 꺼요. 한 번, 두 번. 나 모든 게 다 두 번이네. 됐어요. 하나 깜빡거리는데? 이거는 꺼지는 중. 아, 자, 여기에서 뒤에 요거부터 빼고요. 꼭 연결된 부분을 먼저 빼야 돼요, 요거. 네. 요거 빼고, 그 다음에 기체랑 배터리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꾹 누르면서 뒤로. 꾹 누르면서 뒤로. 오케이.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장착하는 방법은 그의 반대죠. 얘를 먼저 배터리랑 기체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원 연결. 이거 할 때 짐벌 안 눌리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고 꽉 들어갔나 한번 보세요. 꽉 들어갔어요. 네, 꽉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전원을 켜는 거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누르고 있고. 됐다. 다시 저쪽에 갖다 놔요. 내가 갖다 놓고 올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공중이 아니라 FPV 드론의 그 재미를 느끼려면은 뭔가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야 재밌습니다. 여기를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우선은 안경을 나 봐봐요. 그거 벗고. 아, 벗고. 머리로. 오케이, 됐고. 자, 드론이 이 모션 컨트롤러나 조종기를 사용할 때 바닥에서 30cm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내도 얘가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가요. 하지만 얘가 저절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경사가 이렇게 지어 있는 데는 30cm는 여기에서 맞지만 계속 앞으로 가면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경사 있는 데선.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평지에서는 30cm가 계속 유지되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서 계속 가면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하세요. 네. 자, 가보죠. 가보죠. 출발하자고. 어디 갔어? 아닌데, 이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있네. 네. 자, 시동 걸고. 잠깐만요. 여기. 여기. 두 번, 따닥. 따닥. 다시 한 번, 따닥. 자, 시동 걸렸고요. 누르고 있으면 이륙. 이제 놔도 돼요.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 길 따라가고 이렇게 가보세요. 여기 길 따라서요? 네. 오, 카메라. 자, 이제 가봅시다. 나는 저 동그라미, 저게 내 드론을 치면 이렇게 경사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렇죠. 지금 바닥에서 2m 떠 있어요. 아, 많이 떠 있네. 여기에서, 이 정도? 그렇죠. 바닥에서, 편하게 하는데, 지금 여기가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30cm 이하로 가려고 하면은 계속 가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서 와보죠. 앞에 차 있으니까 돌아서, 돌아서. 돌 때는 안 눌러도 돼요. 도는 건. 아, 어? 그래요? 도는 건.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돌 때는 안 눌러도 돼요. 그렇지. 자, 다시 길 따라 봅시다. 여기는 길 가운데로 와봐요. 여기는 내리막이잖아요, 길이. 그래가지고 아래를 보고 가봐요. 아래, 아래를. 아래를 보고 가봅시다. 더 아래를. 지금 1.8m, 1.3m. 더. 기체를 믿고 더. 0.8m. 더. 부딪히. 잠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안 부딪힌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잖아. 내가 헤딩할 것 같은데. 자, 5m, 50cm, 40cm. 더 아래로 40cm. 더는 안 내려가나요? 더는 안 내려가나요? 30cm.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부딪혀요. 지금 보면은 아래로 가려고 하는데 30cm, 0.3m에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안정장치가 있어요. 그래갖고 평평한 데에서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는 데는 안 되고 이 안정장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오르막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감으로? 감으로 알죠. 자, 이제 좀 올라가죠. 너무 땅바닥에 붙어 다니면은 먼지 다 먹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자동 녹화가 켜져 있어갖고 지금 2분째 녹화하고 있고요. 이 녹화는 고글하고 조종기하고 둘 다 녹화가 되는데 고글에는 이렇게 옵션하고 그런 게 다 녹화가 같이 돼요. 시속이 몇이고 배터리가 얼마 있고 지금 보는 이 창을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하지만 1080p 그러니까 저 FHD 해상도로 되고요. 지금 카메라는 아까 전에 4K 60프레임을 해놨잖아요. 4K 60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가죠? 미끄럼틀 밑에 가나요? 미끄럼틀 밑에? 거기 카메라. 이제 미끄럼틀 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손을 놓으면 돼요. 움직이지 않게. 손 놓으면 앞으로 안 가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대박. 부딪히네. 위험하다 생각하면 손 놓으면 돼요. 어디로 갔어? 어지러워요. 그리고 팍팍 움직이면 진짜 어지러워요. 그러면 안 돼. 낮게 날아야 재밌네 이게. 맞죠? 네. 아이고 나무 이제. 그러네. 위험하게. 더 내려가 30cm. 내려가려면 고개를 숙여야죠. 아, 스냅. 아, 얘가 스냅. 이게 이렇게 좌우 아래 위에 이거예요. 헤드 트래킹은 안 되는 거죠 지금? 헤드 트래킹 당연히 되죠.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하려면 옵션을 만지면 할 수가 있어요. 아하. 헤드 트래킹은 다음 수업에. 네, 다음 수업에. 아직 수업 이거에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차들이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라 낮게 달고 있지만 보통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는 곳이면은 이렇게 낮게 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꽉 당겨도 30km밖에 못 가요. 지금 시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로 1몰 한번 보죠. 1몰 위로. 오, 좋아. 해 바라보면서 가요. 해 왼쪽 해. 오케이. 해 한번 봐야죠. 갑시다. 맞고 이 드론이 FPV 드론이 꼭 이렇게 낮은 데서만 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데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겁먹지 말고 그냥 멀리 보내고 쭉쭉 가도 됩니다. 네. 짐벌. 이제 고만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는 건. 이제 이 풍경을 봐야지. 멋있잖아요. 이게 드론을 사는 이유죠.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네. 이게요. 오, 나 이제 오늘 좀 덜 어지러워. 어지러울 때는 잠시 놔도 돼요. 안 움직이고. 모를라. 이거요? 그리고 멈춤 버튼을 누르면은 요 가운데 큰 버튼 이걸 누르면은 눌러봐요. 누르면은 얘가 그냥 가만히 호불호해요. 그냥 손목 아프고 그러면 이거 눌러놓고 아니면 고개 어지러우면 눌러놓고 잠시 휴대폰을 보던지 뭐 그럴 때 눌러놓고 하십시오.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뺑글뺑글 자기 혼자 돕니다. 편안하다. 자, 다시 준비됐으면 멈춤 버튼 누르고 그다음 비행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드론 잘 샀죠. 완전 좋아요. 지금 매우 만족이에요.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HD 그러니까 안테나가 고글 안테나가 조금씩 카메라가 내려가고 있어요. 수신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HD가. 그리고 25, 28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수신율이 50이 맥스예요. 그래갖고 반대로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H 있는 곳으로. H 있는 맞아요. 곳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FPV 아바타 드론의 특성상 직화광이 안 돼요. 직화광. 그러면 얘가 달달달 떨려요. 44, 40으로 올라갔어요. 50. 자, 이제는 다 왔고요. 여기에서 직화광 비슷하게 해갖고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살짝 올려봐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안 흔들리지. 여기에서 고개를 내려봐요. 고개를 더. 그러면 얘가 달달달 떨려. 저기까지 걸어가기 싫잖아. 맞아. 우리는, 고수로 하자고. 돌리고, 슥 와요. 더 와, 더 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기우뚱한 거예요. 잘못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30cm는 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요. 여기에서 이제 다 왔죠. 이제 빨간 버튼 누르고 있어서 착륙. 누르고 있어야지. 빨간 버튼. 아 괜히 상관없어요. 정지 해놓고 해도 돼. 정지 눌러놔도 돼요. 정지 눌러요. 요 상태에서, 예, 요 상태에서 빨간 버튼 누르고 있으면 착륙.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위치가 아직도 헷갈리시나 본데. 이거 맨 위에, 고고.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누르고. 그러면 바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착륙을 해요. 자, 다시 뗐다가 다시 한번 눌러봐요. 자, 요거를 알려줄게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좀 긴장했는데, 빨간, 이거 벗어도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 빨간 버튼이거든요. 이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착륙을 시도해요. 그렇지만 바닥이 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강제 착륙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 빨간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고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렀을 때 한번 누르고 있었는데 얘가 오다 만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눌렀고 강제 착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첫 비행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오늘은 좀 재밌었어요. 예.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낮게 나니까 되게 재밌네. 신난다. 내가 테트리스 예전에, 내가 테트리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있잖아. 테트리스나 막 애니팡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다 그거 같잖아요. 그래, 막 이렇게 쑥 막 도형 맞추고 있는데, 눈 감으면. 나 오늘 나 여기 누가 보면 막 여기 계속 지나다닐 것 같아. 나 완전. 확실하게 FPV 드론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행하고 있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 아, 그, 뭐 더 할 말? 없어요. 멀미약은 꼭 먹어야 돼요. 멀미약 먹었어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이번에 잘 맞았어. 자, 이제 정리하는 법.